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 예.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네. 아니, 걱정할 게 없다니요. 책문에 있는 만부차사를 소환해서 추궁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만부차사가 자결을 했다네. 예? 대방어른과 정도방이 입만 다물고 있으면 곧 풀려날 게야. 아가씨께서 찾으십니다. 알아봤는가? 예. 부인 영감이 직접 대방어르신을 신문하고 있으며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곧 방면되실 겁니다. 장영수. 예, 아가씨.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거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책문 밀거래가 우리 송방과 관계가 없는 거요? 없습니다. 그간의 책문에서의 밀거래 정황은 어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리던 참이었는데 지금 송상대방 박주명과 정치수가 의죽 하나로 업정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큰 기대는 마십시오. 도방으로께서 연계에 계시는 동안 책문에서 소환된 만부차사가 의주 부인 영감의 신문을 받던 중 자결을 했습니다. 이번 일에 실마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 죽고 없으니 정황을 밝히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지금 곧 송도로 떠날 것이니 채비하거라. 예, 어르신. 내 말 명심하거라. 앞으로 송방 내에서 내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자는 가차없이 내칠 것이다. 절대로 용서 안 할 것이니 그리 알거라. 태정강 선단 운영세와 난전 매상을 정리한 장부입니다. 예. 점포 매상을 정리한 장부입니다. 평안도 황해도 일대의 기근으로 점포 매상이 격감했습니다. 난전에도 이게 손님들이 없어서 철시하는 장사치가 늘고 있습니다. 태정강 선단세와 난전세를 낮추고 미국전의 쌀값도 낮추세요. 예, 예, 도방은. 두 분 행수께서는 저와 함께 한양을 다녀와야겠습니다. 호주에서 빌린 관대금융을 갚고 금산으로 내려가 인삼 매입 대금을 치러야 하니 채비를 해주세요. 예, 도방은.